구슬 강요한다, 아니 부적을 써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선택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혹시 선생님은 무당과 유튜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가 뭐 실제로는 실제랑 다르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홍보의 수단으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선생님 의견에 공감하는 것처럼 악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홍보의 수단으로서는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내 말이 100% 옳아, 내 말은 100%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뭐 손님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지금 선생님조차도 유튜브를 찍고 계시잖아요. 혹시 유튜브를 찍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뭐 첫 번째는 홍보의 수단이죠. 그리고 다른 거는 저는 이 길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라도 조금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일반인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편견을 조금 깨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편견이라는 걸 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의 생각, 무속세계에 대한 생각. 일부의 어떤 분들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가시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신내림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점집에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점집에 안 가는 이유가 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고요. 그리고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자주 가셨던 분들은 이젠 안 가는 이유가 맨날 가면 구탈한다고, 굿 안 한다 그러면 부적이라도 하라고, 작은 치성이라도 드리라고.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어떤 거든 그 자리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선택은 손님의 몫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무속인 입장에서, 내가 무당인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강요에 의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카드로 결제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구슬할 때 중요한 건 제갓집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갓집이 임하는 마음, 또 이 굿의 성불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좀 강요적으로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극소수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뭐 정말 극히 소수인데, 극소수인데, 그분들한테 조금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무서움을 모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겁이 나서. 제발 신을 빙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건 올바르게 돌아간다라고 믿어요, 저는.